안녕하세요. 박솔매입니다. 소설 쓰고 있고요. 올해 봄에 일곱 번째 책이 나왔고, 올 가을에 여덟 번째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 축제고, 초청되는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시인들이나 소설가이긴 한데, 사실 이들에게 쓴다는 특성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읽는다는 특성이 되게 독자로서의 자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쓰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독자로서 요즘에 어떤 것들을 읽고 독자로서 자신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지가 사실은 저는 늘 궁금한 것 같아요. 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는지 또 어떤 책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읽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어떤 식의 균열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네가 미치고 있어라고 하면은 말할 수 없죠. 근데 분명히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 공을 던지고 싶고 균열을 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선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 초에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먼일 같아서, 뭐, 그냥 가을 뭐, 먼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금방 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되게 정신없이 아마 상반기를 보내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